방심이가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제재, 특히 이제 관계자 징계 제일 센 걸 내렸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추천인 최철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가정주부라고 통칭을 한 거죠.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가정주부는 300만 원짜리 받으면 괜찮아요? 그 안 되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아닙니다. 저런 멍충이들이 네. 방심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네. 저런 보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안 보는 것도 바보고 네. 보고 받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는 것도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네. 자격 없어요. 어? 저게 말이 돼요? 자격이 없다. 아니 만약에 네. 박지원이 와이프가 300만 원짜리 청탁받고 받았으면 어떻게 두겠어요? 제가 보기엔 감옥 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었어요? 네, 감옥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은 괜찮고 네. 필요에 따라서 영부인 다 대우받으면서 네.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 그리고 네.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서울 부잣집 만화님들 300만 원 이건 명품 지급 안 해요. 네. 3천만 원은 하겠죠. 네. 영부인이 300만 원짜리 듀얼백까지 받아 챙기는 것이 창피할 일 아니냐 이거지. 뭐가 자랑스럽다고 뭐 빠져나가려고 뭐 가정주부 어쩌고. 네. 영부인이 가정주부예요? 아니죠. 네. 가정주부만 하겠다고 후보 때 약속했지만은 안 했잖아요. 예.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도대체 예.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화나게 하는 예. 저런 사람들을 예. 발탁해서 쓰는 예. 천재적 소질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천재야 둔재야 바보야. 근데 국민을 계속 화가 나게 그러니까요.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어? 살살살살. 예, 계속 이게 아 그래도 이 정도 국민들이 딱 심판을 하면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 그렇죠. 똑바로 딱 서가지고 아니, 대국민 어제 다가. 같은데도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대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뭐 제가 고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와. 격이 없이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예. 그리고 오늘 다 얘기 못하면은 시간이 없으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하고 예. 밤새서라도 안 되면은 또 내일 또 만나고 예. 이래야 국민이 안심하지. 저 따위 소리 하는 저런 놈들을 데리고 정부를 이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지 누가 망해요? 그래. 윤석열 망하는 것은 좋아. 네. 왜 국민이 망해야 되냐? 맞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예. 언론 자유가 파괴되었냐? 예. 그렇지만 대통령이 아 좋았다 이거 또 하자 그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 글쎄 네. 만나는 건 좋아요 네. 만나는 건 좋아요 네. 나는 차라리 서면 회담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만나야죠 만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긴 하겠죠. 만나서 또 예. 할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이렇게 아니 그리고 예. 나는 이재명 대표가 좀 추궁을 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 아니 대통령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얘기합시다. 예. 어? 왜 두 시간 만에 끝나자는 겁니까? 왜 최혜병 얘기하니까 그만하자고 하냐. 아 글쎄. 예. 이런 얘기를 예. 나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예. 오늘 내일서에 이제 다 나온다고요. 예. 그렇지만은 만나는 것은 만나야죠. 예. 근데 그 만나서 각자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또 쇼만 하고 그냥 지지율 떨어질 때 한번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지지율 조금 오르고 아 이만하면 됐다 탄핵만 안 당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보면은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지만은 네. 만약 네.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은 민주당도 이재명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음엔 그냥 서면 회담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아, 글쎄. 서면 회담 말고 그냥 훨씬 서면으로 좋잖아요. 네, 서로 각자 네. 주고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사님께서 박지원 국회의장 갑시다. 다구 동구님께서 오늘 박지원 최고다. 뭐 댓글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연하죠. 네. 이게 민심인.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기 때문에 폭주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민심이 제일 무섭다. 응? 그러니까요. 네? 민심이 정말 무서운데 그 민심 무서운 걸 윤 대통령 잘 모르는 건지 아예 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 제가 박지원 국회의장 깜이다. 그 쏙 드러내. 예, 박지원 국회의장 갑시다. 막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게 민심이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재밌는 게 여론조사에. 예. 지금 네 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2위 하셨어요. 2등 했어. 예. 추미애 1등. 예. 박지원 2등. 예.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예. 나는 4년간 정치 공백이 있었고 네. 현역 의원 몰라요. 네. 또 내가 당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선자들도 몰라요. 예. 거기서도 2등 했더라고요. 네. 차이는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 차이나 좁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은 예. 말하지 않은 박지원이 2등이 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명심팔이 안 된다. 민심 제대로 봐야 된다. 아, 당연하죠. 예, 이 말 이재명 맞죠?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명심팔이 했으면은 승리했겠어요? 민심을 잡았으니까 승리했지. 그렇죠. 예.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맥벽 공관위원장이 예. 개혁, 혁신 공천을 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해서 네. 승리의 기반을 조성하듯 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방탄하려고 방탄해가지고 네. 검사들 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이거 민심이라니까. 그렇죠. 예. 예. 그 황우여 비대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뭐 정치권에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예.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데 구세주처럼 황우려 전 대표가 나서준 것은 잘 하셨다. 그래도 집권 여당이 체제를 갖춰줘야 네. 정치가 사는 거예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강한 여당도 생기고 네. 강한 여당이 있을 때 강한 야당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황우려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대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된다고, 제가 딱, 된다고 했는데 예. 나는 국무총리도 이재호 예. 전 장관 같은 분 예. 또 주호영 예. 이런 분도 떠오르는 그런 분 좋다. 예.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찬대 네. 명심의 상징이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쪽도 찐윤 윤심의 대표자가 나와라. 둘이 한번 얘기해봐라. 예. 그래서 리틀 영수회담. 예. 스몰 영수회담이 예.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되면은 예. 당이 어려우면은 실세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 그 실세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잘 되고 있다. 네. 그런데 나는 박찬대 이철규 예. 조합이 좋다고 생각해요. 박찬대 이름도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철규 네. 철처럼 뭐 규정하려고 하지만 안 되지. 예. 잘 됐어요. 나는 예. 잘 그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예.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뽑으세요. 그 이준석 대표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윤핵관 원내대표가 다시 또 출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원내협력은 어렵다. 아니 그것이 예. 될 수가 있어요. 궁지에 몰리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라.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라. 그러면 사실 그 리틀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찬대 의원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뭐 대표가 된다면 둘이 거의 그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대결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대결할 수도 있고. 예. 박찬대 대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니까 예. 대결할 수도 있지만은 예. 찬성해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야, 전반적으로 지금 싸울 결심 그리고 확실하게 민심을 대변해서 이 정부를 그냥 둘 수는 없다. 확실히 그만두게 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가고 있다. 당신이 묘를 팠잖아요. 당신이 묘를 팠다. 그렇죠. 예.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강적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당신이 다 자업자득해가 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에 나섰잖아요.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참모들이 하는 거 아니다. 발언 주의해라. 그런데 정작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인방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 말씀이 맞는데 네. 실천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노정이 되잖아요. 아니구나 네. 하면 실패하는 거죠. 네, 실패하는. 아주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빨리 국민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예,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대통령. 대통령실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저렇게 망하는 쪽으로 그 길만 천재적으로 잘 찾아다니는 그런 참모, 그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새순이시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자손답게 싸우겠다. 이 말씀이 저는 귀에 딱 꽂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답게 정치한다. 정치한다. 그래서 각오를 세워야 돼. 네.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젯밤 네. 잠을 못 이루고 어떤 각오를 세웠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재명 대표도. 네.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네.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네. 열정을 토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총선 민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살려고 23% 지지로 떨어지지 하니까 했다 하더라도 좋게 본 거예요. 아 이제는 좀 변했구나. 변하겠구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몽둥이를 들어야지. 예. 전 국민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야지. 예. 싸워야지. 예. 이대로 대통령을 고쳐야지. 예. 저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대통령의 버르장머리를 국민이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죠. 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둘 하면서 네. 거의 네. 두 시간을 네. 떠들었더니 배도 고프고 저는 지금 오늘. 봉천동 예. 제가 잘 다니는 본전 순대 예. 그리 순대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 이 해남에 오시면은 네. 해남 고구마빵 아 피양시에 예. 맛있습니다. 예. 꼭 사잡수고 예. 완도로 휴가 오세요. 완도를. 해양치유센터 예. 전복.
아. 진도 김 얼마나 좋아요. 어, 요새 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김밥. 김값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나 전복값은 폭락했는데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예. 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예. 네. 전복 사잡수요. 네. 전복 사잡수면 저처럼 부에. 피부가 좋아져. 건강해. 네. 항상 이렇게. 아니 진도 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진도... 제가 하나 갖다 드렸던가요? 아니요. 갖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